오늘 할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전문가분이 있으실 때 하셔야 되고,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가 220V 전구에 릴레이를 연결한다는 게 어떠한 개념인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먼저, 그냥 한번 연결을 해보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냥 달아놓은 건데요. 이 스위치로 요 파란색 선 부분이 개방이 되고, 개방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켜고, 끄고, 켜고, 끄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될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스위치를 가지고 220V 전구를 켰다 껐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얘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얘가 불이 계속 들어와 있겠죠. 그럼 이 선을 제가 뽑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파란 선을 제가 뽑습니다. 그러면 불이 당연히 꺼지겠죠. 선이 하나 더 여기 이렇게 꼽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 선두 개를 제가 이렇게 갖다 대면 얘가 불이 켜지고, 떼면 불이 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선두 개를 릴레이에 연결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릴레이는 크게 세 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NC, COM, NO라는 기호로 설명을 하는데요. 요 안에 내부에는 전자석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래. 릴레이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요 COM 부분이 NC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릴레이가 작동을 해서 딱 소리가 나면 COM하고 NO가 연결이 되고 NC 부분이 끊어집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아두이노가 릴레이에다가 하이 신호를 주면 딱 소리가 나면서 COM이 NO에 달라붙고, 로우 신호를 주면 COM에서 NC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연결해 놓은 선두개 있죠? 이거를 하나를 COM에 연결하고 하나를 NO에 연결한다라고 했을 때, 아두이노가 릴레이에 하이 신호를 줬을 때만 이거 접점 두 개가 제가 손으로 이렇게 붙이는 행위가 릴레이를 이용을 해서 전자석으로 붙이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이 되겠죠? NO에다가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끊어진 거를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COM하고 NO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전문가 없이는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아두이노하고 릴레이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릴레이는 보통 그 아두이노 쪽 연결핀은 3개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는 5V 연결하시면 되고, 마이너스는 그라운드 연결하시면 되고, 시그널 핀은 아두이노 디지털 핀에 연결하면 되는데요. 디지털 2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 상태로 아두이노 연결을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두이노에 코드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릴레이가 연결된 핀에 하이를 먼저 주고, 5초 쉰 다음에 로우를 주고 5초 쉬고, 요 루프를 계속 반복하면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이렇게 되겠죠? 자, 켜졌죠? 셋, 넷, 다섯! 켜졌죠? 아하! 아두이노가 220V 전구를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겠구나.